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를 네,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셨나요? 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라이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토요일 밤이에요. 네, 다들 한 주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일요일인데요. 오늘 일단 뭐 제가 뭐 감사한 것도 많고 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라이브를 켰습니다. 오늘 제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5월 1일부터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합정역 근처죠. 상수육인가요? 상수육인가? 홍대 쪽, 네, 그쪽에서 팬분들이 나이별에게 카페를 이벤트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 카페에 다녀왔습니다. 네, 다녀와서 사실 나이별에게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팬분들을 좀 가까이에서 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재현 배우, 네, 형기랑 같이 가게 되었는데, 뭐, 강민이나, 뭐, 그, 윤슬 역할의 지원이나, 필연이, 재영이, 그리고, 필연 역할의 재영이, 그리고, 그, 호민 역할의, 또, 증권이, 이렇게 다들 모두 오고 싶어 했는데, 스케줄이 있는 관계로, 저랑, 어떻게, 그, 재현이만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찾아갔었는데 정말 많은 팬분들이 계셨었어요. 사실 코로나가 아니라면 더 많은 분들이 또 오실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비도 오고 오늘 또 비도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카페에 찾아와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나이별에게가 끝난 지가 좀 됐는데도 아직도 나이별에게 많이 사랑해 주신 것 같아서 네,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일단 카페 열어주신 팬분들도 정말 감사드리고 또 팬분들한테는 또 안내를 받는데 정말 잘 예쁘게 꾸며주셨더라고요. 예쁜 컵 홀더부터 사진들도 정말 예쁘게 꾸며주셨고 오늘 갔었던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못 본 분들은 정말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에 정말 볼거리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에게 나이별에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은 추억이 되지 않았을까 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감독님께서 제가 입었던 옷을 또 그 자주색 후드티를 이렇게 놓고 가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그 옷도 받고 네, 또 많은 예쁘게 꾸며주신 많은 사진과 영수증부터 그 카페 음료 이름도 다 나이별에게 관련된 것들로 꾸며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팬분들을 가까이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였는데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면 좀 더 가까이서 저도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만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저도 뭐 카페에서 또 취식할 때 말고는 또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스크 이렇게 쓴 상태로 이렇게 계속 본다는 게 많이 아쉬웠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과 그 한 자리에서 함께 이렇게 더 대화도 나누고 하는 상황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좀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렇게
하는 게 아쉬웠어요, 많이. 네. 그래서 앞으로는 얼른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이렇게 팬분들을 가까이서 뵈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더 많은 팬분들을 더 가까이서 볼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너무 좋은 추억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아무튼 뭐 오늘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고 또 그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도 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뭐 타이밍 안 맞아서 못 보신 분들 아쉽지만 다음에는 꼭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 가신 분들은 한번 나이브레게를 좋아해 주셨던 분들이라면 한번 가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내주신 선물도 회사를 통해서 잘 전달받았어요. 정말 많은 저의 취향을 정말 잘 생각해 주시는 선물이 많은 것 같은데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편지 하나하나 정말 소중하게 잘다 읽었고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선물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오셨는데 못 봐서 아쉬운 분들도 언젠가는 또꼭볼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여러분 아무튼 토요일 밤인데 11시 27분이네요. 여러분 토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일요일인데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앞으로 또 진짜 오늘 이렇게 만나니까 앞으로 진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많은 분들을 이렇게 오프라인에서도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OK 광자매에서 오늘 예고편에도 나왔었죠. 편승이 또 나오기 때문에 내일 많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은 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인물 관계도에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TVN 드라마에도 출연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른 얘기는 스포일러가 될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정말 감사드리고 OK 광장님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카페 엄청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카페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참여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안에서 좀 꾸며주신 거 보니까 정말 진심으로 애정을 다해서 꾸며주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도 비 오는데 아무래도 카페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시에 들어오는 게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막 밖에서 기다리시는 팬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비 오는데 정말 좀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랑 재현이랑 함께 이렇게 좀 뭔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사인도 많이 하고 오고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막 정말 가까이 사진도 찍고 사인도 해드리고 싶고 마스크 벗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토요일 밤잘 보내주시고요. 다음에, 오늘 늦었기 때문에, 라이브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또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좋은 밤 되세요. 잘 자요, 안녕. 잘 자요.